박은빈은 누구인가? 연기가 나이고 내가 연기다. 30평생 26년을 연기한 연기의 달인 박은빈 선생님을 소개한다. 박은빈 선생님은 30평생 드라마 37개, 영화 9개, 예능 6개, 연극 1개, 뮤직비디오 10개, 광고 26개의 업적을 남기셨다. 비공식 기준으로 세어보면 참여한 드라마 작품만 50개가 넘는다. 박은빈은 1992년 서울에서 태어나 자랐으며 키는 163cm이다. 아역 배우. 1996년 만 4살에 아동복 모델을 시작으로 연예계에 데뷔했다. 1997년 만 5세에 드라마 사랑과 이별, 백야 3.98, 명성황후, 순풍산부인과, 무인시대, 부활, 영화 남자이야기 등에 출연했다. 2002년 개그콘서트 수다맨에서 수다맨을 부르는 소녀로 1회만 출연하기로 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4달이나 고정 출연했었다. 수다맨! 궁금해요 수다맨! 삼성생명 광고 딸의 인생은 길다에 출연했다. 당시 광고 대상을 받은 제1기획의 영상이다. 7년 강남엄마 따라잡기를 시작으로 성숙한 연기를 보여주기 시작했고 태왕사신기 어린 서기하 역으로 출연했다. 천추태후에서 어린 황보설로, 선덕여왕에서 유승호의 아내 보량 역으로 출연했다. 성인 배우 아니 성숙한 배우 박은빈이 성인이 되던 2011년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성숙미 넘치는 연기를 보여주기 시작했다. 드림아이에서 고혜성 역으로, 개백에서 은고 역으로 출연했다. 프로포즈 대작전에서 성인이 되고 처음으로 주연을 맡았다. 함이슬 역으로 출연하여 유승호와 태왕사신기, 선덕여왕에 이어 세 번이나 같은 작품을 했었다. 2013년에는 구암 허준에서 허준의 부인 가희 역을 맡아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현모양처 역을 완벽히 연기했다. 2014년 비밀의 문에서 해경궁 홍씨 역을 맡았으며 대선 메인 한석규와 대립하는 연기를 훌륭하게 소화해 대중의 눈도장을 찍었다. 아이가 울고 있는 게 안 보이냐? 아이가 아니라 원손이옵니다 전하. 한석규와의 연기 경험에 대해서 한석규 선배님 옆에 있으면 저절로 연기가 잘 되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감사했다며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2015년 키이스트에서 나무 액터스로 소속사를 옮기고 첫 작품으로 네이버 웹드라마 초코뱅크에서 하초코 역으로 출연했다. 딴따라에서 드러머 수현 역으로 출연했는데 출연을 급히 결정한지라 3일 내내 드럼 연습만 한 적도 있다고 한다. 청춘시대에서는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역할로 날라리 송지원 역을 맡아 미친 연기력을 선보였다. 사극과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 매우 파격적이었다. 장르를 벗어나 연기의 스펙트럼을 넓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어릴 때부터 사극을 너무 오래 한지라 다른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싶었다고 한다. 박은빈은 원래 말도 많지 않고 19금 농담을 해본 적도 없었다고 한다. 본인 성격과 너무 다른 캐릭터라 불편한 부분도 있었지만 오히려 평소 성격과 정반대라 해소가 되는 느낌도 있었다고 한다. 말 많고 나대고 눈치 없는 그것은 바로 너! 아버님 제가 모실게요 에서 오동희 역을 연기했다. 청춘시대2에서 다시 송지원 역을 연기했는데 박연선 작가님과 작품을 할 때 스스로 캐릭터를 분석하고 해석할 여지가 많아서 그 자유로움이 좋았다고 한다. 이태곤 감독도 박은빈에 대한 신뢰 때문인지 어떤 터치도 없이 자유롭게 연기를 할 수 있었다고 한 번은 너무 오버한 게 아닌가 하고 감독님께 여쭤봤는데 감독님은 오히려 난 내가 연기하면 뭐든 좋더라 라고 말씀해 주셔서 편하게 연기할 수 있었다고 한다. 2판 4판에서는 그냥 성공가도를 달리는 판사가 되고 싶었다가 현타를 맞고 정의를 구현하는 판사로 돌아서는 이정주 역을 연기했다. 오늘의 탐정에서는 탐정사무소의 조수 정여율 역을 연기했다. 동생의 죽음을 밝히기 위해 탐정사무소를 찾아갔다가 조수가 된다. 떡상 배우 스토브 리그에서 걸크러쉬 이세영 역을 연기했다. 성덕으로 프로야구 프론트오피스의 유일무이한 여성이며 최연소 운영팀장을 연기했는데 여기서도 청춘시대의 송지원 역 못지않은 카리스마 쌍욕 연기를 선보이며 너 선 넘었어 지금? 선은 네가 넘었어! 라는 유행어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반말 좀 그만해! 어린 놈의 새끼가 싸가지 없지 마!
브람스를 좋아하세요에서 바이올리스트 최송아 역을 연기했다. 프로 연주자도 어려운 브람스 바이올린 소나타를 대역 없이 직접 연주했다고 한다. 지렸다. 연모에서 남장 여자인 세자 이휘 역을 연기했다. 연모는 넷플릭스 7개국에서 1위, 세계에서 3위를 한 작품이다. 박은비는 비밀의 문 이후로 7년 만에 도전한 사극인데 조선시대 여자가 왕세자로 살아가다 왕이 되는 이야기라는 것 자체로 매력적이었고 여자 배우가 왕을 연기한다는 것을 상상해 본 적이 없던 터라 다른 작품은 다 제끼고 무조건 해보고 싶었다고 한다. 무슨 짓입니까? 마녀2에서는 경희 역을 연기했다. 박은비는 박훈정 감독에게 설득당해서 출연을 결정하게 됐다고 한다. 박은비는 박 감독에게 능력자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초능력이 부족해 보이는 평범한 역할이기에 더욱 특별한 역이다 라는 말에 넘어갔다고. 소녀가 가장 강력한 캐릭터인데도 불구하고 평범한 능력자인 경희가 소녀를 지키려는 모습에서 악인들 틈에서 끝까지 착한 마음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었다라고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탑티어 배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주인공 우영우를 연기하며 현재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다. ENA 드라마 역사상 최대 시청률을 찍었다. 엄청난 양의 대사와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에 대한 섬세한 표정과 말투, 행동, 그리고 박은빈 특유의 귀여운 매력과 목소리가 더해져 엄청난 시너지를 내고 있다. 박은빈은 사실 드라마 연모와 같은 시기에 우영우 역을 제안받았다고 한다. 본인이 할 자신이 없어서 결정을 미뤘는데 제작진이 무려 1년 넘게 기다려줬다고. 작가님 감독님의 신뢰와 기다림에 보답하고 싶어 용기를 내어 출연을 결정했다고 한다. 지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넷플릭스 드라마에서 국내 1위를 달리고 있으며 최고 시청률 6.4%를 넘기며 기록을 갱신 중이다. 박은빈 빠를 받은 제작사 A스토리는 이 시국에 주가가 2배 넘게 뛰었다. 미쳤다. 아역배우로 성공한 케이스가 많지 않은데 인생의 구화를 연기에 쏟으신 박은빈 선생님을 보면 가슴이 웅장해진다. 흥하자 박은빈, 굳세어라 박은빈, 똑바로 읽어도 우영우,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역삼역. 박은빈의 작품 일대기를 알아보았다. 이만 영상을 마치려 하는데 구독과 좋아요 안 한 분들 누구인가? 마구니가 가득 찼구나. 때려 죽여라. 살려주시옵소서. 뜻배기.